텐트 지퍼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장바 텐트 지퍼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퍼 수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코쿤 콜맨 코쿤 원 텐트인데요. 이제 지퍼가 저희가 요 타로 코일 지퍼 투탭이니까 여기 손잡이가 두 개 있는 걸 투탭이라고 그러거든요. 타로 코일 지퍼 투탭 이 슬라이더 헤드를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끼워줄 때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끼우시면 이 방향으로 끼우시면 끼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원래 마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까이 좀 주세요. 마감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퍼를 하게 해서 여기를 땄어요. 따고 이 지퍼를 끝까지 빼요. 빼고 새로 구입한 지퍼를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시면 따라보세요. 이렇게 잠기게 되죠. 이렇게. 이게 아주 간단한 팁인데 모르면 텐트 걷어야 돼요. 저희도 장박하다가 지퍼가 망가져가지고 이 텐트를 AS 맡기려고 했는데 장박 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지금 보여드리면 짐이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서 여러가지 알아보다가 저기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따서 요 방향에 맞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청테프로 마감을 했는데 실리콘 테이프 같은 거 구입하셔서 여기 살짝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장박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